네,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론 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희망 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여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개면년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하반기 정례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68회 여주시의회 2023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여주시의회 아낌없이 선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히 의정 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오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2024년 예산안을 비롯해서 27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2건의 규칙안, 2건의 의견 청취, 공유재산 관리계획단이 상정되어 있으며 여주시의 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출장 결과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주시의회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형환경청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한강변의 하천 기본안에 기본적인 이의를 제기하며 여주시 발전을 저해하고 여주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보장을 말살하는 일방적인 통보 형식의 졸속적인 정책 수립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으로 12만 여주시민의 뜻을 모아 정례회가 끝나는 즉시 본회의장 아래에서 의원 7명과 함께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촉구 설명서도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이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및 광역단체에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등은 긴축 재정으로 인한 이전 재원이 대폭 감소할 전망으로 있어 시민과의 약속된 각종 당면 수건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계되는 사회복지, 장애인 등 농업, 노인, 교통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과 아울러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불효불급한 사업에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자료와 질문, 답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면년 새해를 맞은 지도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 이내 세월이 가고 올 한 해도 겨우 한 달 남지 남은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푸르던 나뭇잎들이 울긋불긋 당풍이 들물들기가 무섭게 앙상한 가지에 겨울바람이 스치고 있습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가 개원한 후 네 번째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반추해 봅니다. 오직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당리당략적인 입장을 지향하고 민의에 따라 공익을 추구하며 공정과 상식 속에 합리적인 의회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절치부심해 왔습니다. 또한 간섭과 의례에 구태를 벗고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소통과 협치에 기반한 상생의 정치 구현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거수기로서가 아니라 분명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상정된 의안을 세심하고 엄격하게 심의, 의결하는 의회 본분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제4대 여지시호에는 세계 공용어인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님과 위민 애민 창조정신에 입각하여 세간의 많은 우려와 비난을 불식시키며 새로운 관점과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민의수렴 한글 특화 선진우의 실현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글 특화 외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의 식이민천 사상을 이어받은 시민이 주인인 의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께서 신뢰를 가지고 격려와 성원의 박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해를 보내며 초심을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니다. 건불 10년 하무 백일홍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시민 여러분이 잠시 맡기신 청지기적 봉사원으로서의 소임을 권력으로 착각해서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시민이 맡긴 소임을 무슨 대단한 벼슬을 한 것처럼 여기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하는 생각입니다. 아름다운 꽃은 100일을 못 가지만 꽃잎이 진자리에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도 여주시 발전에 기여하는 씨앗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 여주시가 모시고 있는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께서 편안할 때 위기가 오고 관리들이 고달파야 백성이 편하며 정치는 곧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시장, 의원, 공직자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청렴하고 공정한 자세로 오직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것만이 신뢰를 얻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기를 우리 모두 기대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어 추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은 삶이 시름이 깊어갈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 각종 어려움에 처인 이웃들이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 나눔의 상생의 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복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3년 개면년 아직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여주 시민 및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유종의미를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일터와 건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